네, 안녕하세요. 티타 회천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처음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제 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는데요. 모두 와주셔가지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특별한 MC가 있다고 들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겠습니다. 생각이 났어. 브릿지 한 번만 틀어주세요. 시끄러울 것 같은데 브릿지. 안녕하세요, 티타 회천지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MC를 모셨습니다. 네, 누구지 예상하시나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네? 차영이가 누구예요? MC야, MC. 네, 그럼 MC 들어가세요. 네, 다들 예상하셨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리키이자 TUP의 MC를 맡고 있는. 저보다 형이 두 살 맞나? 두 살 많은 사람의 또 이별 얘기는 저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찬이 형이 분명히 잘하겠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노래를 먼저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주 작사랑 이 노래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작사하기 전 노래를 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쵸. 작사하기 전 노래. 아, 그래요? 가이드.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니, 천지 형이 포토카드를 엄청 찍더라고. 요즘 대기실만 가면은 아니, 하루에 막 스케줄 있을 때 막 20장씩 지금 요청을 하시니까 진짜 한 30장은 기본인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 이제 갖고 오면서 포즈를 말을 해. 내가 거기서 찍어. 아니, 오늘도 아까 한 30장 포토카드를 찍더만 30장 넘게 찍은 것 같아. 근데 다 포즈가 다르더라고. 저는 네. 그거 보고 아, 찬이 형도 적응을 했구나. 군대 나와서 적응. 아, 원래 잘했어요. 왜요? 잘했구나. 네. 그래서 되게 좀 리스펙했어요.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고 포즈가 다 다르게 많아요, 종류가. 아,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포즈인지 알아요? 이 한번 해줘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에? 고양이. 고양이야 이게. 그럼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아, 강아지는 좀 동그랗고 고양이는 곰돌이도 있어. 차이점이 돌지. 그래? 저는 하라 그래서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작사하고 노래 이렇게 나와서 막 들으면은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아, 묘하다기보다는 저기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과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아니, 진작에 틴탑고 하실 때도 네? 이런 거. 아, 근데 틴탑곡이랑 네. 제가 쓰는 가사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아, 그렇긴 하죠. 우리는 뭐 다 영어에다가 반복되는 가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 노래는 영어가 없나요? 영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한국어로? 네, 애드립 정도? 애드립에는 영어가 들어가요? 어예 이런 거. 어예? 그거 영어, 아니, 영어잖아. 발라드에 어예가 들어가요? 어예 이런 거 있잖아, 애드립. 귀로 듣기에 익숙하고 좀 쉬웠던 게 너무 좋았고, 가사를 쓰기에 딱 적당한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뭔 소리야. 보다
같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하는 게 좋죠. 네. 아 일단 왜냐면은 이게 듀엣 챌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할 건데 리키는 또 위에서 저랑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이게 듀엣 챌린지인데, 네 노래 주세요. 네. 이제 형이랑 같이 노래하는 거니까 우리 엔젤들도 노래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잘하시는 분에게는 상품이 진짜 있대요. 네, 상품은 되게 특별한 상품이에요. 뭔데요? 러퓸이라고. 러퓸, 러퓸. 네, 러퓸을 네.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오던 해 하늘로 떠나갔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은 아픈 와중에도 자고 있던 저희 식구를 깨워 인사를 하고 병원에 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세요. 아픈 와중에도 자고 있던 식구를 깨워 인사를 하고 병원을 가는 도중에 엄마 품에서 떠나갔네요. 나이 먹었나 봐. 눈물이 많아지셨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근데 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6개월만 안 하면은 시즌이 바뀌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건 맞긴 해요. 이것도 이 게임도 다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보기 전에 이렇게 또 팬분들과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솔로 앨범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내 앨범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은 저와 이렇게 따뜻하게 노래 들으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텐타브 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제 내일 또 오셔 내일 발매가 되면은 그때 가사도 보시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더 기억에 남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키야 뭐 워낙 뭐 많이 했고 멤버다 보니까 편하게 잘 진행하고 잘 어울려서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팬분들과 미리 만나서 미리 들려드리는 게 참 새롭고 설렜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